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8일 기사입니다. 미 전문가 북 대화 무관심, 트럼프 복귀해도 무시할 가능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해도 트럼프가 1기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17일 현지 시간에 나왔습니다. 랄프 코사 미국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외교 안보 전문지에서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트럼프가 백악관을 되찾아도 북한은 트럼프를 무시할 것이라는 제목에 그래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2기 정부가 북한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든 무력 시위를 하든 북한은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에게 한두 차례 화상을 입은 김정은은 이를 다시 시도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가장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는데 그것은 국제적인 적법성에 대한 인정이라면서 김정은은 바이든 2기 정부든 트럼프 2기 정부든 미국으로부터 제한 없는 지원을 받을 전망이 거의 없거나 제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말만 무성하지 자기한테 이득이 전혀 없고 선거용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코사 명예회장은 또 최근 북러 밀착과 관련 러시아가 북한 옆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김씨 왕조에 대한 결멸을 주저없이 보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제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도착할 때 모자를 손에 들고 도로변에 서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북한의 입상이 그 총알이 떨어진 러시아에게는 아주 귀빈이었겠죠. 그는 그 결과 김정은은 서울이든 워싱턴이든 더 이상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하고 있으며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교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서 워싱턴에서의 정권 교체가 북한의 태도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평양은 트럼프 2기가 미국 관계에 미칠 영향보다는 한미 관계에 어떤 피해를 줄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사 명예회장은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해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서울과 도쿄를 긴장시키는 말을 이미 하고 있으나 1기 정부 때 트럼프 정부가 한 일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한 말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미국 동맹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이나 그 이후 국가안보전략 문서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며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지만 미국 정책의 토대인 동맹 네트워크 중심성은 지난 75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트럼프는 재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놓아준 징검다리로 북미 정상회담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김정은은 힘껏 갖고 놀고 알맹이 없는 제스처만 쓴 것에 김정은 더 이상 트럼프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정성 있는 미끼를 던져서 실행에 옮긴다면 한반도 평화와 미국 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서 핵을 과신하지 말고 자제하는 방향으로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북한을 지금의 배타적인 미국의 자세보다는 훨씬 비전투적인 자세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가 망쳐놓은 김정은이는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무슨 북일 정상회담이나 또는 북미 회담도 거의 오늘 본 기사와 마찬가지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끼를 던지지 말고 진정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유익한 것을 줘야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죠.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5월 18일자 기사 미 전문가 북 대화 무관심 트럼프 복귀도 무시할 가능성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